절 복직시키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혹시 박신혜 본부장이 절 해고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? 다 알고 있네. 그럼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복직하더라도 김미풍 디자인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할 생각입니다.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복직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 일은 없을 것을 내 약속하지. 내가 이장고 변호사를 복직시킨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라서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 사건 내막엔 분명 다른 검은손이 있을 것을 그 증거를 잡아주게. 예, 꼭 밝혀내겠습니다. 예, 부탁하네. 그리고 미풍이 연락되거든 내가 바로 알려주고. 알겠습니다. 박신혜 철저히 감시하고 뒤쫓으라. 박신혜가 우리 미풍이 분명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게. 주도자도 모르게 뒤쫓으라. 그래.